엄마는 어디 가셨어? 집 보러 가셨어요. 이 동네라면서 시간이 꽤 걸리네? 난 아니라고 봐. 남자 만나는 거 아닐까? 왜? 아니 어딘지 차려입었잖아. 봐, 이쁘잖아. 예. 괜찮아? 네. 푹 잤더니 멀쩡해졌어요. 할머니 이총 맛있어요. 우리 강아지. 어디 다녀오세요? 그냥 어디 다녀올 때가 있었어. 이 육수물 다 냈니? 아이, 그럼요. 그럼. 그 시간이 다 됐는데 슬슬 시작할까요? 자, 그 휴대폰들 꺼주시고. 아, 갑자기 일이 생겨서. 남 사장, 왜 이래요? 아,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저도 급한 일정이 생겨서요. 죄송합니다. 왜들 이래? 저 인간들 잡아. 다들 왜 저러는 거야? 회장님 문자라도 받았겠죠? 안 그래요, 김변? 네. 강재혁 사장님께도 회장님 메시지가 있는데. 들어보자고. 장 회장님께서는 회장 자리를 내려놓으실 의향이 없으십니다. 옥중 경영이라도 하겠다는 거야, 뭐야? 네, 바로 그겁니다. 그리고 강세나 사장의 해임하는 보류입니다. 대신 2주일 안에 YBCT 손실금을 채워놓지 못하면 매각 처리하시겠답니다. 이상입니다.